A씨는 최근 중3이 된 아들이 걱정인데요. 최근 들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하며 학교에 가서도 계속 졸려서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혹시 아이가 체력이 떨어져 학업량을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던 차나 주변에서 수면장애일 수 있으니 병원을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요. 부랴부랴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은 A씨는 아들이 기면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각성을 담당하는 그 히포크레틴 또는 그 올렉신이라고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뇌에 그 시상 하부라는 데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면병은 바로 그 신경 세포가 소실됨으로써 그 과도한 주간 졸림과 또 꿈 수면과 관련이 높은 그 REM 수면이 그 비정상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특징으로 하는 그런 만성 신경계 질환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그 자가 면역 가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그 정확한 병리 기전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병률은 한 0.02에서 0.5%로 아주 드문 질환인데요. 그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합니다. 기면증 환자 10명 중 6명은 20대 이하일 정도로 대부분 청소년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학업이나 스트레스로 여기고 치료하지 않으면 중년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기면증 환자는 약 5,700명 정도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4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관련 학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청소년기의 그 과도한 낮졸림 때문에 그 학업 생활에 지장이 높고 그래서 학업 부진으로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졸린 가다로 이게 학생들이 아주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 우울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졸림으로 인한 그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그 ADHD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기면증을 앓는 아이들은 잠이 계속 와요라고 반복적으로 호소하게 됩니다. 졸린 증상과 함께 갑자기 화를 내거나 웃고 우는 행동을 보이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잠이 드는 탄력 발작을 보일 수 있는데요. 탄력 발작은 기면병 증상 중에서도 전체 환자 100명 중 8, 9명이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기면병은 예, 과도한 낮졸림과 그 탄력 발작이라고 해서 그 웃거나 슬플 때 그런 감정 변화가 있을 때 예,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이게 근육의 힘이 예, 빠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위눌림이라고 해서 수면 중에 그 수면 마비 그리고 인면시 환각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증상들이 처음에 하나가 나타나고 차츰 진행을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이런 과도한 낮졸림 증상이 이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이나 게름 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진단이 이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졸음이 찾아오는 것은 기면증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하지만 기면증이 아니더라도 낮에 항상 졸음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난밤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텐데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그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 SNS 이런 뭐야 이런 활동 이런 거에 이제 또 즐기다 보니까 이제 늦은 시간에 잠을 자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또 등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또 학교를 가야 되니 이런 수면 부족 증후군을 이제 감별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면 양은 이제 충분한데 그 수면의 질을 이제 떨어뜨리는 수면 장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있는데요. 그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림을 많이 호소하고 만약에 코를 곤다고 한다면 그 수면 무호흡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골이 자체보다는 그 수면 무호흡이 수면의 질을 떨게 들여서 그 주간에 이제 졸림 과다를 이제 야기시킬 수가 이제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청소년기에는 그 지연 수면 각성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 올빼미형 전역형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주기 리듬 장애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학생들이 그 새벽 2, 3시가 돼서 그때 이제 졸리고 그때 이제 잠을 청하게 되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이런 아이들은 뭐야 점심 시간이나 오후 2, 3시 정도 돼서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또 학교 가는 등교 시간에 맞춰서 또 일어나다 보니까 아침에 아주 일어나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졸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연 수면 이상 증후군을 또 감별해야 합니다. 기면병이 의심되면 정확한 수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야간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합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고 야간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한 후 다음 날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를 하는데요. 불을 끄고 잠이 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수면 잠복기를 확인하는 검사로 5번을 해서 평균 8분 이하면 기면증으로 진단합니다. 여기에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척수의 검사를 통해 각성을 담당하는 올렉신, 히포크레틴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측정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게 관찰되면 기면병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면병은 만성신경계 질환으로 그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그 증상들을 조절하고 개선하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카페인 등 이렇게 처방 없이 구매하는 그런 뭐 약물 그리고 그런 음료들은 기면병 치료에 거의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기면병 치료 약물은 이제 증상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주간 졸림 과다와 탄력 발작에 대한 그 약물 치료로 나누어 처방됩니다. 주간 졸림 과다를 줄여주는 각성제와 탄력 발작을 예방하는 약물들로 구분됩니다. 기면병은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생 지속되는 질환이므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약물 치료를 오래 할 경우 내성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내성 증상 완화를 위해서 보존요법과 생활습관의 교정, 심리 상담 등을 병행한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약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두통, 비인두염, 불면증, 오심 등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중간졸림 과다 치료, 그 각성 작용에 대한 어떤 부작용인데요. 뭐 빈맥이라, 고혈압, 또 발한, 그러니까 심계항진,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이런 부작용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장기 복용 시에는 그 내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물을 선택할 때는 그런 효과뿐만이 아니라 부작용, 복용 방법, 오남용 위험성을 고려해서 그 환자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 또 기존에 또 복용하고 있는 다른 어떤 치료 약물과 잘 이제 그 감안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기면증은 환자의 가족,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이 이 질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특히 환자가 청소년일 경우 낮에 졸리는 것이 게으른 버릇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을 담당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교실 안에서의 아이에 대한 작은 인식 차이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약물 복용 이외에도 이렇게 그런 이제 생활 관리도 아주 상당히 중요해서요. 그런 행동 조절 교육도 함께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 일정한 시각에 이제 일어나고 또 잠들게 하는 그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 밤에는 또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 시간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뭐 학업량도 좀 조절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이나 SNS 사용을 좀 이렇게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 가서도 그 뭐 10분, 15분 뭐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또 점심 시간에 짬짬이 그런 하루에 그 학교에서 뭐 2, 3회 정도 그런 낮잠도 상당히 그 어떤 주간 졸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기면병 약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 약물 자체가 머리가 좋아지지는 않고요. 그 기면병이 잘 치료가 되면 그 주간 졸림이 개선되고 그래서 학업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적이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약물 자체로 인한 그 머리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기면병은 유전되는 질환인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아직까지 기면병에 대한 그 유전 및 그의 병티 생리 기전이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면병이 그 유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면은 뇌 건강과 기억력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판단력과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기 시절부터 일정 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만약 기면병이 의심된다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업이라든지 또 인터넷 이런 사용으로 야간 수면 부족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수면 부족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이 청소년기는 그 일주기 리듬 자체가 그러니까 늦게 자고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지연 수면 각성 일주기 리듬 장애 얘가 이제 많이 생기는 때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우리 학생들이 그 낮졸림이 너무 지나치고 그래서 학교 생활이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기면병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꼭 신경과 내원해서 수면 다운 검사와 그리고 그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를 통해서 기면병과 기타 다른 수면 장애를 반드시 감별을 해야 합니다.